유천지명이 오목불리시니 오호불현가 문왕지덕지순이여 부야라 천명은 즉 천도야라 불이는 언부궁야라 수는 불자벼라 차역제문왕지시라 언천도 무궁이연을 이문왕지덕이 순일불자파얌 여천부간이라하야 이찬문왕지덕지성야람 자사자완유천지명이 오목불리는 개발천지소이비천야옴 오호불현가 문왕지덕지수는 개발문왕지소이비문야의 순력불리니라 정자왈천도불리연은 문왕순어천도하야역불리하시님 순즉무이무자비오 불이즉무간단선후람 하이휼아옵 아기수지하야 준해아문왕호리님 증손독지였다 하이비하는 하이비가는 성지전야오 귤지비른 자지와야람 수는 수요 주는 대요 해는 순야람 증소는 후왕야라 토군 후야람 언분왕지시니 장하이휼라호암 유즉아당수지하야 이태순문왕지도하리님 후왕이우당토쿠지 불망야람 유천지명일장이란 유천지명이 오목불리시니 이 유자는 우리 충무 읽을 때도 유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을 길게 음을 딱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직 천지명이 하늘의 운명이 하늘의 명이 오목불리 이 오자는 탄식이니까 목은 이게 이제 심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깊고 먼 멀리부터 마지 않으니 천명은 끊임이 없잖아요. 없으시니 오호 불현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문왕지 덕지순이여 그 천명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 문왕이시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겠는가 문왕덕의 순수함이여 부야라 천명은 시 천도야라 천명은 즉 천도를 말한다 이거죠. 거기 정자왈출을 잠깐 보시면 언 천지 자연자왈 천도요
말하되 하늘의 자연스러운 것을 천도라 말하고 언 천지 부여 만물자왈 천명이라. 하늘이 만물을 만물에게 부여해 준 것을 천명이라고 말한다 해야죠. 불이는 언 누구냐라. 불이라는 말은 끝이 있자니까 끊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순은 불자별아. 순이라는 것은 순수하다 할 때 섞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자는 원래 그 실에 물들였을 때 실에 다른 색깔 물이 들지 않은 것. 그것이 순자지요. 차역 제문왕지시라. 이 또한 문왕을 제사, 문왕께 제사를 올리면서 지었던 시다. 언 천도 무궁이언을 말하되 천도는 궁진함이 없거늘 이 문왕지 덕이 문왕의 덕이 순일 불잡하야 순수하고 한결같아서 섞이지 아니하여 여천무관이라 하여 저 하늘과 함께 간극이 벌어짐이 없다라고 하여서 하늘과 하나다 이거지. 이 찬 문왕지 덕지 성야라 그렇게 말을 해서 문왕의 덕이 성대함을 칭찬한 말이다. 시 본문에 보시면 유 천지명이 오목불리시니 오호불연가 문왕지 덕지순이여. 실은 여기는 문왕이 저 천명을 그대로 받아서 순수한 그 자체를 가지셨다라고 칭찬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중용을 지으신 자사는 또 인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사자왈 자사가 말하기를 유 천지명이 오직 하늘의 명이 오목불리는 아 심원하여 끝임이 없다라고 표현한 그 오목불리라고 표현한 것은 개왈 천지소 이위천이에요. 대개 천지소 이위천 하늘이 이위천 하늘이 된 소위를 말했고 하늘을 무엇이라 하늘이냐 하는가 하늘은 높고 멀고 끊임없잖아요. 그것을 하늘이라 했고 오호불연가 문왕지 덕지순이라고 표현한 이 구절은 개발 문왕지 소이위분야 순역분리하니라. 문왕께서 문 그럴 문자 문이 되는 소이와 순역분리 순수에서 끝이지 않는 그 원인을 밝힌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사자가 중용해서 성 그 참지 성자 있잖아요. 성자와 성지자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늘의 도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썼죠. 천도는 끊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정자왈 천도 불연을 정자 말씀에 천도는 끊임이 없거늘 문왕 순어 천도하야 문왕께서 천도의 그 순일하여서 천도와 한결같아서 여 불리하시니 또한 마지 않으시니 순즉 무이 무자비요 순수하게 되면 두 갈래도 아니고 섞임도 되지 않고 불리즉 무간단선으라 마지 않는다면 끊임이 없다면 간극이라든지 간극으로 끊어진 것과 즉 선후의 간단이 없을 것이다. 선천 후천 또는 먼저 살던 분, 뒤에 살던 분들이 끊임이 없을 것이다. 하이 휠아오 여기 이 가자를 하자로 읽고 밑에 일자를 휠자로 읽어라 그 말이죠. 무엇으로써 휠아 우리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겠는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고 아기 수지아야 내가 우리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그를 수지 그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수지아야 받아들여서 준해 아 문왕 호리니 준자는 클 준자고 해자는 순지예요. 문왕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크게
우리 문왕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니, 받아서 따를 것이니, 증선도지어다. 증선들아, 돈독히 할지어다. 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훌륭하신 문왕을 이렇게 끌어대는데, 문왕은 하늘이시다. 그 하늘이 늘 지켜보고 계시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그 제사를 지내면 음복이라고 하잖아요.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하이힐아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시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 크게 문왕의 뜻을 따를 것이니, 우리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후손들아, 독실하게 따를지어다. 그런 말이죠. 하지위가는 하자를 가짜로 삼고, 가짜로 삼은 것은 성지전자예요. 하와 하가, 이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하는 허, 여기 가는 꺼, 이렇게 될 텐데 음이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성지전자예요. 소리가 좀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거고, 휠지위일은 휠자와 일자는 글자가 이렇게 좀 붓으로 쓰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었더라. 수는 이게 거둘 숫자인데 여기서는 받아들일 숫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준자는 크다는 뜻이다. 순자는, 해자는 따를 순자지만은 무엇을 따를까요? 순지지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죠. 정수는 후왕나라, 독은 두터울 후자니까. 언 문왕지신이 장하이 슐라호와 말하되 문왕의 신께서 장차 무엇으로써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는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겠는가? 유즉 그 지켜보심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가 있다면, 아당 수지하야, 우리들이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대순 문왕지도 하리니, 그 문왕의 도를 크게 따를 것이니, 후왕이 우당 독 후지 불망자하라. 후대 임금들은 또 마땅히 독실히 하고 두텁게 여겨서 잊지 말지어다. 그런 말이죠. 거기 그 유천지명 일장인데 431쪽 경원보시왈 줄을 좀 보겠습니다. 경원보시왈 상사구는 위에 있는 네 구절은 언 문왕지 덕이 여천위일예요. 문왕의 덕이 하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했고, 이게 쉽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덕이 그렇게 됐다, 쉽게 쓰는 말이 아니지요. 후사구는 뒤에 있는 네 구절은 언 기여 후왕이 말하되 이 제사를 지내는 제주인 자기와 그리고 후대 이어갈 임금들이 개당법문왕 분리지덕이라, 다 마땅히 문왕의 끊임이 없는 그 덕을 이어갈 것을 말하고 있고, 하이휴라는 무엇으로써 우리를 휴하실까, 긍휼히 여기실 것인가 라는 그 표현은 불감잡힐지사예요. 감히 자기들이 스스로 기필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어느 측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언제 도와주실까? 무엇으로 도와주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꼭 뭐라고 기필할 수 없는 표현을 그렇게 해준 거죠. 하이 휠아라는 말. 아기수지라는 말은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표현은 행지지사예요. 바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겠다. 그 다음에 준해아 문왕은 크게 우리 문왕을 따르겠다라는 그 말은 자기지사야. 스스로 기약하는 말이에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증순독지라는 말은 증순들이 독실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 우망우 후인지사라. 후대 임금을 따라서 뒤에 또 임금들 사람들한테 바라는 말이에요. 이 글은 짧지만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그 정우진 씨월 주도 하나 더 보시죠. 차시는 언 문왕 순일지덕이 상배 천도지 무궁하고, 이 시는